00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팜젠사이언스입니다. 팜젠사이언스는 동사는 1966년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유통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치료제 중심의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순환기, 소화기, CNS 약물, 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과 오랜 전통을 이어온 미카펜, 네프리스 등의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고혈압 치료제 바르디핀정,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틴정, 크바스틴정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의약품 제조 및 도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에 본사 및 공장을, 서울에는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2012년 설립한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인 주 포레스토리와 2021년 설립한 의약품 판매 업체 주 팜젠 헬스케어가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 제네릭인 고지혈증 치료제 크바스틴정 및 고혈압 치료제 바르디핀정 등이 있으며 항고혈압 약물과 소화성 궤양 약물 등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코로나 진단 키트를 통한 매출 성장과 혈당 강화제의 재발매 및 론칭, 소화기 치료제 부문의 호조, CMO 부문 신장, 헬스케어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확대 대시 상품 판매 증가로 원가율 상승하였으나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이자 비용 증가 및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에도 지분법 이익 확대로 순이익률 큰 폭 상승 대시 전년도 설비 투자 진행에 따른 CMO 및 자사 생산 물량 확대로 호흡기 치료제 및 신규 제네릭 생산 론칭 및 발매 제품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과 헬스케어 부문 성장으로 매출 확대될 듯.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팜젠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9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팜젠사이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5위입니다. 팜젠사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1584만 6788주입니다. 팜젠사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팜젠사이언스의 퍼은 6.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1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6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13,4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억 원, 마이너스 50억 원, 7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 원, 324억 원, 701억 원입니다. 팜젠사이언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3번지 24%이고 유보율은 2463.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1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0.